거래대금 4조 원대. 물론 뭐 장 마감까지 지켜본다면 5조 원대 이상으로 올라설 수는 있겠죠. 올 상반기 때는 그래도 코스피 거래대금 10조 원 이상도 봤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뭐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 움직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연기금이 좀 사주긴 한데 오늘 10거래 연속의 순매수이긴 합니다. 근데 그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이걸 증시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거나 종목을 중심으로 봐라라는 전문가들의 의견 참 많았는데요. 오늘도 지수, 시장 전체 그림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전략 A플러스 출발하겠습니다. 마감되기 전에 종목 하나 골라서 한번 투자를 해볼까요? 욕심 덜 부리고 딱 5% 정도만 수익이 나면 나는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주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수익 나면 미련 없이 떠난다. 오나미 이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합니다. 골든게이트 한상우 대표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골든게이트 한상우 대표입니다. 자, 오늘 또 오나미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뒤 집중해 주시고요. 9월 달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 6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4승 1패, 오늘 이제 손절이 한 종목이 되었네요. 그리고 한 종목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요. 잠시 뒤 또 여기에 대한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횡보 조정세, 지수적인 측면은 횡보 조정세로 흐르고 있다. 즉 기관이나 외국인이 본격적인 매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금일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요소는 지금 미국의 무역 분쟁, 이 부분이 악재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효과는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적으로는 특별한 호재, 그러니까 뭐 어떤 실적에 대한 상향이나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역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은 횡보 조정 구간, 에너지를 좀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21선, 코스피 시장은 21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가격, 이 지수대에서 이 횡보를 해준다 그러면 상승 쪽의 에너지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제 약세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이 뭐 한 4일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 또 LCD 관련주들이 좀 하락폭이 오늘 좀 많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요, 이슈가 있는 개별적인 종목들 위주로서의 상승이 연일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현재 지수 쪽에 대한 흐름보다는 개별 이슈 재료 쪽 종목, 개별 종목 쪽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현재는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을 좀 이제 그 오나미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이 종목은 말씀드렸듯이 뭐 바로 그 다음날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5%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또 제가 2차 목표치에 대한 부분은 전고점 부근까지 갈 수 있다라고 2차 목표가를 한 8천 원 정도로 제시해 드렸는데요. 금일 8,120원, 뭐 거의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한 41% 정도의 강한 급등의 수익률이 좀 나왔습니다. 뭐 역시 이제 이런
포스코 엠텍이나 이런 쪽에 자금들이 몰리는 이유는 기대감이겠죠.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9월 18일 날 북한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그것이 남북 경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광물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흐름들로 보시고 차익하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 뭐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종목을 하나 더 봐드리면 HDC 현대 산업개발이 전일과 오늘 해서 제가 1차 목표가는 달성이 됐고요. 2차 목표가로 6만 2천 원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역시 남북 경협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부 개별 이슈를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들을 전반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안타깝게 손절이 2만 6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해드렸던 LG 디스플레이가 1패를 좀 안게 됐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좀 지금 진행을 하면서요. 역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적자 상태인데 향후에 아몰레드나 이쪽에 대한 전망은 있지만 중국의 저가 LCD 물량 공급에 의한 지금 LCD 가격의 하락, 물량의 과잉 공급 이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을 좀 가로막는 그런 흐름들이 아닌가 그래서 매도세가 출현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게 손절했으니까는 다음번에 어떤 가격적인 지지력 그러니까 캔들이 하나 뭐 양봉으로 도지 정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그럴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종목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또 여러분들께 오나미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의 오나미 종목은 바로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콤은 현재가 8,250원에 현재가로 좀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콤은 사실 그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았던 테마주 개별주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그 인터폰의 그 영상을 추가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 시스템의 최고 강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30일 날 국회에서 이제 그 여객 운수업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버스에 보면은 운전석 위주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승객들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CCTV 역시 업계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장을 했던 것을 법률로서 버스에는 의무적으로 승객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라. 뭐 그런 이유는 성 추문 뭐 또는 성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증거 자료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약 한 버스가 4만 3천여 대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장착한다 그러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고 의무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대량 거래가 발생된 지점들이 있습니다. 평소 때 거래량에 뭐 10배, 20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 이후는 단기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거래량은 좀 줄어들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다시 원위치 주가가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바로 원위치까지 가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바로
여객 운수법이 통과되면서 버스의 CCTV 설치 의무화 운영을 통과됐을 당시에 급등을 하면서 무려 23%대까지 가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제 어떤 박스권적인 흐름들, 횡보 흐름들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흐름들이죠. 그래서 오늘 구간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을 살짝 돌파하려는 양봉과 함께 그동안에 거래가 줄었던 부분이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또 그다음에 재료들 그리고 거래량 분석을 해본 결과 충분히 5%의 수익은 한번 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오늘 준비했고요. 코컴 잘 집중해서 지켜보시고 향후 흐름들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 이제 목표가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5%가 달성이 된다 그러면 5%에 미련 없이 수익을 내고 차익을 하셔도 좋은데요. 거래량 여기서 이제 증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현재 거래량이 약 한 80만 주대의 거래량인데요. 점진적으로 80만 주 이상, 그러니까 100만 주, 120만 주, 15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주가는 분명하게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요. 2차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9,300원 정도의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